다음 4강전 매치는 키울리가 엔님의 경기입니다. 앞서서 레보신의 유력한 경기가 5경기까지 가는 끝에 대접전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정말 재밌는 경기 잘 봤는데요. 다음 경기 이제 키울리가 엔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적 한 번씩 보여주세요. JK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에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키올림은 86전에 63%, 73%의 전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86전에 63승 73%입니다. 플레이 배치는 500전이 넘기 때문에 최소 승리만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앤님 한번 보여주세요. 키올림이 여기서는 승률이 가장 높은 유저거든요. 자, 그러나 N님 648전에 352승 54%의 승률을 랭크 배치 보유하고 있고요. 플레이 매치에서 197전의 승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님은 지금 승률이 54%는 절대 두 번 게임을 해서 한 판을 이긴다 이 승률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30% 20%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연타를 해서 이겨줬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겨줬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의 승률이 됐을 거란 말이죠. 저번주 경기 결승전까지 갔었던 무서운 유저입니다. 자, 과연 키올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승률은 앞서지만 몰라요. 결승전 첫번째 아니죠 4강전 첫번째 경기가 들어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글쎄요. 자, 일단 앤님은 픽이 끝났어요. 자, 레보씨님 이상한 침묵놀이 하지 마시고요. 강퇴당합니다. 자, 앤님은 역시나 사소리의 페인. 어우, 야, 키오님 이건 무슨 조합이죠? 시스이와 그리고 또 뭡니까 코노아마루를 또 연계해주는 조합 제가 또 거의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조합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코노아마루를 좀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노아마루도 진짜 상당히 좋아요. 스티거택이 대형 코코볼도 정말 좋고요. 자, 사철까지 들어갑니다. 일단은 상대를 눕히면 사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소리를 쓰는 것 같아요. 인솔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자, 페인 좋고요. 자, 공중 때려줍니다. 자, 엔 좋아요. 자, 그러나 아, 키올림 맞고 치킨 차네요. 이러면 좋죠. 아니죠, 엔님이 차죠. 엔님이 차죠. 이러면 좋죠. 엔님 너무 좋아요. 지금 엔님 가면 돼요. 페인으로 바꾸고 시원하게 연기하네요. 다시 한번 사소리로. 자, 각성 못 가게끔 잡기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잡기 나오죠? 각성하려고 할 때 잡기가 정말 제일 좋거든요. 자, 신라 천정까지 맞았고요. 카운터까지 맞았습니다. 이거 게임 끝나요! 와,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키올리. 망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반단 미스네요. 키올림은 시스이와 코노아마루를 고르면 안 됐어요. 적어도 시스를 고르면 안 됐어요. 그리고 신라 전정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상대가 대시를 박으면 무조건 정지를 안 하면 페인에 맞게끔 제대로 지금 함정을 파놨어요. 엔님도 약간 트래퍼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자, 잡기 좋습니다, 엔님.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좋습니다, 애님. 와, 이건 뭐 좋은 상황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키올림, 와, 완벽하게 요리당. 이거 각성이라도 가지 못하면 진짜 서러워서 각성 안가고 쇼브를 치는 키올. 네, 가드 깨고요. 자, 들어가. 아, 시스이가 반대를 때렸어. 그래도 시스이 갑니다.
자, 화둔 좋고요. 쫙 그러다 기울. 야! 쫙 갑니다, 기울. 자, 한번 복궁전을 밀어붙여 주고요. 아, 이게 나선하니 빗나가는데요. 자, 가득. 자, 디머이. 디머이 피해 주고요. 바꿔치기 안 썼어요. 그래, 가드도 안 썼고요. 자, 들어가는데요, 기울. 충분히. 아, 이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열심히. 아! 모든 힘을 다 썼어요, 기울. 아, 못 버텨요. 원, 첫 번째 경기는 애님이 경기 가지고 오겠네요. 야, 분명히 승리는 엄청나게 앞서 있는데 말이죠. 이걸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 인형 술사를 정말 빡치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엔님이 인형 술사 정말 잘 써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소리만큼은 정말 잘 쓰네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소리만 써주면서 페이는 신라 천정만 거의 써주는 용도로 썼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나 어? 나 페인도 좀 잘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페인은 순간적으로 나가버리고 확 그냥 완전히 그냥 근접플레이 해버리니까 키올님 완전히 거기 당황했죠. 이때까지 인형술사 게임을 했었는데 갑자기 변신한 것처럼 날려드니까 말이죠. 자, 첫번째 경기 엔님이 경기 가지고 왔고요. 자, 두번째 경기 룰렛전을 가보도록 하죠. 자, 엔님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나왔습니다. 한조와 단조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엔님은 한조와 단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키올님 돌려볼게요. 자, 키올님 15번 나왔네. 라이카기 대 킬러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키올님은 라이카기 대 킬러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엘레아루님. 아, 룰렛 안 보였었나요? 15번 나왔었습니다. 15번 여기. 자,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 엔님이 날라다니는데요. 야, 이거는 잠깐만. 어,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와, 키올님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원다운 퍼펙트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 퍼펙트 나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자, 리더 체인지 좋아. 이거 마지막 바꿔지 있으면은, 아,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키올리 바꿔지 차야 돼. 이거 무조건 가득 깨지더라도 와, 잡혔어. 와, 원다운 퍼펙의 경기가 정말로 나왔어요. 수리가만 맞아도. 어, 그러나 이걸 키올리. 자, 크로스 레리오트. 형은 다리 먹어, 나는 날개 먹을게. 형제는 언제나 치킨으로 전쟁을 한다. 아, 지금 뭐 치킨 한 마리 뜯어 먹었고요. 그러나 무너집니다. 아, 키올린 여기서 바꿔치기 조금만 더 야무지게 썼어야죠. 아, 아쉽네요. 어, 좋아요, 애님. 자, 키올도 상당히 잘하는 유저인데. 아, 근데 오늘 키올이 조금 아쉬운 건 좀 있어요,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사지 말이죠. 키올님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어요. 3회하다 킬러빈 왜 골랐죠? 3회하다 없는 게 훨씬 킬러빈 더 좋은데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섬세하지 못했던 실수. 그리고 말입니다. 방금도 아까 전에 원다운 되기 전에 바꿔치기 충분히 많았었는데 뭔가 충분히 예상했던 순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경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크지 않은 작은 실수들이 계속 나와버리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잘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면 질 수 있어요. 자, 각성. 자, 이거 카운터 좋아요. 그냥 각성이 끝나게끔 계속 시간만 벌어도 지금 키올림이 망했어요. 키올림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답답해서 말이죠. 이거 바꿔치기 빼면 이사장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장봉이 이사장봉이 캔슬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눌렀었어요 이사장봉이. 자, 카운터 좋고요. 기월. 자, 좋습니다. 기월. 자. 아, 이거 지금 평타에서 왜 더 때렸어야 됐는데 키올림이 이제 맞을지 몰라가지고 평타를 더 연타를 안 쳤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저 같아도 못 눌렀을 겁니다. 저도 뭐 엄청 게임 못하지만. 자, 카운터 좋고요.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게임이. 자, 엔님이 정말 저승사자 모드예요. 와, 너는 피니시 컷으로 죽여주마. 피할 수 없는 이브리그는 내가 먹는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기올리 두 번째 경기마저 지금 아예 N이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눕혀본 적이 없어요. 4라운드로는 4연패입니다. 4연패. 지금 완벽하게 첫 번째 경기도 그냥 KO. 두 번째 경기도 완벽하게 KO. 아, 이건 좀 정신적인 그런 타격이 오겠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지금 N님 저장할까 말까 지금 망설였네요. 이 경기 저장할까?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제 12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이브리그. 자, 레브신인과 유레카님의 경기는 2대1까지 가는 거 한 경기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결국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거든요. 키올림은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경기도 주어서는 안 돼요. 패패 승승승 맞게 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앤님은 이제 3진 아웃 할 때가 됐어요. 자, 지금 아웃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말이죠. 앤님 지금 이거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 영상 대박이에요. 앤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기가 이렇게 퍼펙트스러운 경기가 올라가는 거죠. 자,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나 위기가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앤님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분은 정말 성장형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대놓고 성장형입니다. PS님이 성장을 하고 리그에 나지만 이 선수는 완벽하게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느낌이 와요. 아, 그러나 글쎄요. 와, 야마토 고른 사람 진짜 거의 처음 보는데. 야마토의 카구즈. 뭐 각성 안 갈 거면 야마토도 괜찮아요. 카구즈 그리고 다 해줍니다. 왜냐면 리치가 길어서. 자, 키올림 사루토비에 미나토를 꼈네요. 자, 미나토 나선함도 정말 엇박자 타이밍 요새 넣는 게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나선은 조심해야 됩니다. 애니.
자, 키올리 뭔가 미나토로 지금은 중점을 잡고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체력은 많이 주지 못했고요. 지금 코코보를 오히려 맞으면서 위험한데요 이거는. 그래도 키올림 이번 경기 정말 잘해주는 게 있다면은 하나입니다. 바꿔치기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자, 좋아요. 아, 지금 또 저게 맞았네요. 자, 야마토 잘 쓰네요 앤님. 자, 앤님은 약간 좀 안 쓰는 캐릭터 위주를 좀 많이 쓰네 보니까. 카운터 좋고요. 자, 나선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키울님이 알고 있어요 상대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를. 아니죠, 앤님이 알고 있어요. 앤님이 해설이 좀 오늘 꼬이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아, 이번에도 원다운 먼저 되겠는데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나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N시대입니다. N시대, NA시대. 자, 이번 경기까지도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을 것인가. 나선안 좋아요. 자, 이건 좋습니다. 키월 각성 갔어요. 이거 각성 가면 얘기 달라지는데요. 이거 각성해서 근접전 하면 안 좋아요 키올님. 물론 원거리 전도 안 좋지만 그냥 도망 다닌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글쎄요. 지금 근접전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는 게 나아요 키올님 지금은. 자, 바꿔치기를 빼겠다는 건데 뺄 수 있으면 빼면 뭐 좋긴 하겠지만. 자, 이건 좋아요. 왔어요. 아, 그러나 야마토에게 화둔. 자, 키올린 차크라가 없어서 나선한 이것도 못 써요. 자, 잡기까지 이런 식으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 카구지 있어요. 옆에 잘 봤어요. 아, 이건 마무리 가능하네요. 자, 드디어 4라운드 원다운을 한번 시켜냈습니다. 최종전이에요. 정말 최종전이에요. 키올림한테 이거 지면 정말 끝이죠. 이걸 지게 되면 끝이 되는 거예요. 자, 체력 차이 두 배 나지만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되는 키월. 자, 그리고 앤님을 이제 막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기록 깨졌어요. 자, 키올이 바꿔치기 없는데요. 아, 이거는 앤님 많이 가겠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하둔. 와, 이거 같이 맞으면 안 됐어요 키올님. 나선안 좋아요. 나선안 좋아요. 차라리 나선안으로 쇼부를 보는 각성 들어갑니다. 자, 비례신. 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사루토비를 가고 대시 막아버리고. 와, 약간 거리가 짧았네요. 자, 좋아요 미나토. 바꿔치 써야 돼요. 써주면서 나선안. 야, 엔 순간적으로 나선안 피하는 플레이도 정말 좋았고요. 자, 와, 비례신 들어가고요. 자, 공중 띄워주면서 사루토비를 바꿨어요 기월. 상대 바꿔치 없는 거 보고 이걸 왜 화둔 맞는. 자, 그래도 들어가는 기월 들어가면서 사루토비 리더 제이지 때려야 돼요. 잡기까지 이어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월. 자, 크라 채워주고요. 자, 가드 클래시라 템이 남아있거든요. 바꿔치 써주고 이대로 가면 집니다 기월. 이대로 가면 져요. 무조건 가드 모드 가야 돼요 키올. 와, 디버이를 잡기를 당하네요. 아, 방금 키올 대시로 지금 피해주는 플레이 정말 좋았었는데 바꿔치기 없으니까 두 번째 플랜B를 너무나도 잘 세웠었는데 카구지가 잡기가 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앤님이 정말 정말 잘했고 키올님도 정말 잘했지만 카구주의 거리에서 모든 게 끝났다 봅니다. 차라리 키올님이 티모이 맞아주고선 모르겠는데 티모이까지 대시로 피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키올님은 함정에서 빠져나왔었어요. 그러나 카구주의 리치를 빠져나오지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2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리그 결승전은 유레카님과 앤님의 경기가 되네요.
자, 뉴레카님. 제 5경기까지 가는 끝에, 3대1까지 가는 끝에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자, 그리고 앤님은 자, 오늘로 결승 2회 진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리그에서 결승전을 가장 많이 진출한 메이저님과 앤님이 동점이 됐어요. 둘 다 결승 2회 진출이 달성하게 됐고요. 자, 3대0이라는 경기까지 만들어주며 오늘 아주 강하게 결승전 오른쪽 자리에 앉게 되네요.